봐봐, 여기 빨간 점 있잖아, 빨간 점. 그림자를 아, 두려워하는 그림자를 조언일 꺼야겠다. 거야. 여기 빨간 점이 있어. 이 빨간 점에서 조금 왼쪽 하단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 돌멩이가 있단 말이야, 이 돌멩이. 빨간 점 아래에 있는 돌멩이. 어둠은 서 있는 위치. 모든 것을 이 돌멩이를 밝아버리지. 클릭해. 이 돌멩이를 클릭해서 올라가. 그 다음에 여기 풀 있지? 풀, 가운데 풀 있잖아. 가운데 풀 끝부분에 마우스를 드는 거야. 그리고 구르면 돼. 이렇게 넘어가죠. 악은 어디든지 숨어 있지. 조심해. 나 이거 풀 화면에서도 할수 있는데, 여기 큰 돌멩이 클릭해서 마법인 올라가고 여기 셈인가? 클릭해서 내려가는 거지. 아, 다시 돌멩이를 어떻게 찾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외워야 돼, 이 돌멩이 위치를. 빨간 점 있잖아.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. 빨간 점 왼쪽 아래에서 처음 나오는 돌멩이. 이 돌멩이. 여기. 이 돌멩이가 은근히 커. 그리고 이거는 무고한 자들의 화면을 쭉 당겨도 비명소리를 보여. 들린다. 이 파란색 수정 대각선 오른쪽 위이 돌멩이를 클릭하고 풀 가운데에 마우스 두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악은 풀 화면에서도 어디든지 충분히 숨어 아까 내가 한 있지. 것처럼 계속 성공할 수 있어. 이게 내가 오늘 한 5분 연습해봤는데, 한 20번 하면 19번 성공할 수 있어. 어둠은 모든 것을 밝아 벗기지.